피차 안 보고 사는 게 편하다면 그렇게 해야지 어쩌겠니? 아니 그럼 저희들은 어떡하고요? 아, 너희들이야. 나 없이도 잘살 텐데 무슨 걱정이야. 정 보고 싶으면 전화해라. 들어가. 어머니! 어머니! 아, 참. 아니, 장모님 뭐라고 하셔? 뭐 쉽게 안 오실 건가 봐요. 아, 참. 이거. 아니, 오셨냐? 아니요. 뭐, 아, 이젠 여기 안 오실 것 같네요. 아, 지금 갈비집에 나가 계시는데요. 그동안 뭐 우리 도와주시느라고 당신 일은 뒷전이었잖아요. 아, 거기는 형님 아니래도 잘 돌아간다잖아. 안 오신다고 그냥 내버려 둘 거야? 뭐 오시라고 해봐야 뭐 여기서 고생시켜드리는 것밖에 더 돼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좋은지 저희들도 잘 모르겠어요. 형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 형님이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또다시 자식들하고 생이별을 하고 싶으시겠어? 아, 그렇게 어머니 마음을 잘 알면은 엄마가 좀 참지 그랬어요. 아, 생각보다 말이 먼저 나가는 거 날더러 어떡하란 말이냐? 뭐, 하긴 뭐, 엄마 잘못이 아니죠. 아, 제가 다 못난 탓이에요. 에이, 참, 예전에 그 어머니 두 분한테 부려만 하네요. 에이. 저기, 엄마, 제가 가서 모시고 올까요? 그래야 되겠죠? 언제 뭐내 허락받고 모셔왔냐? 엄마, 엄마! 여보세요? 전화를 거셨으면 말씀을 하셔야지요. 저예요, 형님. 저가 누구신가요? 아, 저라니까요. 아이고, 명태훈이 아니세요. 웬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아이고, 그래. 형님 댁으로 가시니까 좋긴 좋죠? 내가 없어져서 알트니 빠진 것처럼 시원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확인차 전화하셨어요? 아, 말해 뭐 하겠어요? 모처럼 대활개 치고 방 안을 뒹굴면서 잤네요. 그랬겠지요. 나도 내 방에서 간만에 내활개 치고 잤답니다. 아유, 그렇게 형님 집이 좋은데 그동안 어떻게 여기서 비비작거리고 있었대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나도 왜 명태어머니 눈칫밥 먹으면서 거기 있었나 모르겠네요. 아닌데 그 무슨 눈치를 줬다고. 아, 정말 이러실 거예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면 그만 끊읍시다. 아, 저 형님!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정말? 아이고. 아이고, 마음대로 하세요. 안 오면 누가 겁난대요. 아이고. 내가 너무 심했나? 그동안 한솥밥 먹은 정이 있는데. 어디 두고 봅시다, 이순님 여사. 아휴, 석재수 씨, 짧긴 했어도 휴가는 끝났으니까 이제 회사 일에 전념해 주세요. 네, 실장님. 한강기획에서 제작하는 영화야. 뭐 회심의 역작이라니까 홍보에도 힘을 주겠대. 경쟁 PT는 아니지만 우선 우리 기획안을 보고 싶다고 하니까 준비해. 알겠습니다. 집들이 안 할 거면 밥이라도 한번 사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사야죠. 밥은 내가 살게. 말만 해. 지수 씨한테 얻어먹어야죠. 결혼턱이요. 어? 누구한테 온 거예요? 박명주 씨예요? 석지수예요? 석지수 씨네요. 저예요. 그럴 줄 알았어. 실장님하고 지수 씨 아니면 우리 사무실에 꽃받을 사람 없어요. 유대리, 섭섭해요. 왜 난 아니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 콩아리 아빠한테 꽃 보내라고 해야겠네.
결혼하고 첫 출근 축하한다. 두 가지 일 한다는 건 힘들지만 보람 있는 일이야. 힘내라. 누가 보냈어? 설마 장영민 씨는 아닐 테고. 남편? 우리 아버지요. 와, 실장님 질투나시겠다. 질투는? 결혼은 첫 출근 축하한대요. 아저씨는 진짜 멋있다. 아하, 동서 아버지인데 사돈 어른이시지. 알았어요. 조심할게요. 아빠, 꽃 고마워요. 담내로 제가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점심 사면 안 될까요? 큰일 날 뻔했네요. 아버지 만난 김에 점심 먹고 병원에 가볼 생각이야. 저도 같이 갈게요. 언니가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어, 그래. 너도 같이 가자. 그럼 민아는 어떻게 해요? 당분간 우리 엄마한테 부탁하면 돼. 여보, 그건 안 돼요. 장모님 일주일에 두 번씩 복식하러 가시는 게 큰 즐거움인데 어떻게 민아를 봐달라고 하겠어요? 민아 외할머니 퇴원하실 때까지만 봐달라고 할게요. 민아 외할머니 퇴원한다고 해도 계속 민아 봐주는 거 힘들 것 같아요. 사고 휴증이 꽤 오래가지 않겠어요? 그것도 그렇네요. 이참에 봐줄 사람 따로 구하는 게 좋겠어요. 애들하고 민원에 봐야 되겠네요. 아버님은 중환자실에 계세요. 그럼 사부에는? 가드레일이랑 창문에 끼어서 뼈가 으스러졌대요. 수술은 잘 됐대요. 재활치료까지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뭐 좀 먹었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만하신 걸 다행으로 알자. 뭐 상처야 시간이 가면 나아지지 않겠네. 언니, 기운내요. 그래, 민아 엄마 지금 혼몸도 아니잖아. 마음을 굳게 먹어, 응? 아, 아버지 오셨어요? 그래. 쟤 점심 먹었어? 지웅아, 잘 좀 챙겨 먹여라. 잘 챙겨 먹고 기운 내서 부모님을 돌봐야지, 응? 내가 도시락 싸왔으니까 이따 병실 가서 먹어. 간병할 사람은 구했니? 처남하고 은원에서 간병인을 구해야죠. 장인어른 저러고 계시는데 이 사람까지 사무실을 빌 수는 없잖아요. 처수 씨 혼자 두 분을 간병하는 건 무리고요. 그래야겠구나. 아, 어머님, 우리 민아는요? 어, 우리 엄마가 잘 보고 계셔. 아침에 버채지는 않아요? 괜찮았어. 내가 일찍 퇴근해서 민아 볼게. 아무 걱정 마, 응? 저 자세한 부분은 저쪽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